주말 사이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5의 시간입니다. 이제 9월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서 이번 달 한 달 동안의 증시도 어떤 변곡점을 맞이하게 될지 이슈를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라 불리는 PCE,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을 보여주면서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자신감은 계속해서 커져가는 모습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자료를 확인을 해보면 미국의 7월 PCE 물가는 전년보다 2.5%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시장 전망치에 모두 부합하는 수준을 발표를 했고 특히 이번 7월 PCE와 에너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는 모두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6월과 같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또 물가 상승률이 연준이 목표로 하는 2%대에 들어간 것은 물론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를 해볼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주거비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0.4% 상승하면서 여전히 높은 수준의 상승세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이날을 시장이 더 주목했던 것은 물가보다는 개별 소비 지표였는데요.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탄탄하면 경기 침체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7월 PCE 보고서에서 미국 가계 소비 지출은 7월에 전월보다 0.5%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월치인 0.3% 증가보다도 소비가 개선된 수준인데 개인 소득도 전월치보다 높은 0.3%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실질 PCE는 7월에 전월 대비 0.4% 증가했고요. 3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도 강하게 나올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누그러지면서 9월 50bp 금리 인내감도 일단은 어느 정도 약해진 모습이 나왔는데 현재 이런 상황을 놓고 업계 전문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소비자 지출 성장은 지속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후반기에는 소비가 가파르게 위축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사람들은 더 저축을 할 것이고 저축을 더 많이 할수록 소비가 줄어든다라는 게 그 이유가 될 텐데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은 바로 고용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고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올 예상인데 시장 안에서 빅컷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갈 수 있을지 함께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8월에 고용 보고서 그 안에서도 실업률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전망치를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오는 6일 발표되는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 신규 고용 수치 같은 경우는 현저하게 낮게 나오거나 실업률이 더 오를 경우를 크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달 신규 취업자 수는 16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시장이 전망하고 있고 7월 대비해서도 4만 6천 명 넘게 증가했을 것이란 전망과 함께 실업률은 4.3%에서 4.2%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의 5월에서 7월 실업률 평균이 4.13%로 지난해 3개월 평균치 저점 대비해서도 0.53%포인트의 높은 수준을 보여왔는데요. 해당 수치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시장에서 부각되어 왔는데 이번에는 소폭 감소할 전망으로 보여지면서 증시에는 긍정적인 기대감이 불고 있습니다. 이미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페드가 연말까지 1%대 금리 인하를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 이 기대치에 부합하려면 한 번 정도는 빅컷을 무조건 단행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게 당장 오는 9월에 이어질지 혹은 남은 11월과 12월에 진행이 될지는 시장의 분위기를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애플을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해봤었던 오픈 AI의 투자 소식, 이번에는 엔비디아 측에서의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 내용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AI가 본격적으로 또 새로운 시드 라운드, 또 새로운 투자 라운드에 투자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약 1억 달러를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논의가 현실화되면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해서 현재 세계 기술 업계에서 가장 큰 3사가 모두 오픈 AI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라고 짚었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2019년부터 오픈 AI에 130억 달러를 투자해서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오픈 AI에 본인들이 제조하고 있는
AI 칩을 대량으로 공급하고 있고 지난주에 먼저 소식을 전해왔던 애플 같은 경우도 새로 출시하게 되는 스마트폰인 아이폰 16에 AI 기능을 탑재하기 위해서 지난 6월 오픈 AI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일단 미국 유명 벤처 투자사인 스라이브 캐피털의 주도로 이번 자금 조달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픈 AI의 기업 가치를 이번 라운드에서 천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빅테크 업체들은 이번 오픈 AI와 관련된 투자 사항과 관련해서는 논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존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하고 있었던 엔비디아의 투자 지분 보유량을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함께 나눠 갖게 될지 지속적인 후속 보도도 챙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빅테크들이 대거 포진돼 있는 실리콘밸리 최근 분위기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해리스와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나뉘어서 말 그대로 IT 거물들이 서로 막말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제까지는 분명히 친한 동지이자 파트너사였는데 오늘은 말 그대로 원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선을 정말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 인사들의 말말말 시장에서도 큰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것에 가장 크게 주목을 받았던 것은 바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되겠습니다. 과감하게 트럼프를 지지하겠다라는 선언과 함께 현재 이 실리콘밸리 안에서 해리스와 트럼프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론 머스크는 민주당 지지자인 투자자 비노드 코슬라를 향해서 정신이 나갔다라는 말을 내놓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요. 또 트럼프와 관련해서는 크래프트 보이시 공동 창립자인 데이비드 삭스가 공개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드림팀이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일부 업계 인사들의 행보로 인해서 비판의 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의 행보를 놓고 기후변화에 관심이 많은 큰 실리콘밸리 인사들 같은 경우는 이 머스크에 대한 존경심이 컸지만 최근에는 그를 배신자로 취급하면서 안 좋은 시각들이 크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몇몇 영향력이 있는 실리콘밸리의 지도자 또 투자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진영 논리가 사업 관계는 물론 오랜 우정까지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대로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 박스의 CEO인 아론 레비 같은 경우는 트럼프 지지자인 데이비드 삭스를 향해서 기침약에 취한 게 틀림없다라고 조롱의 글을 남기기도 했고요. 또 링크드인의 공동 창립자는 트럼프와의 정치적 견해 차이로 오랜 친구인 페이팔 CEO인 피터 틸과의 관계가 변했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실리콘밸리의 상황을 놓고 공화당 위원인 하미트 딜런 같은 경우는 실리콘밸리 억만장자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라면서 현 상황을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의견이 나뉘고 있는 이유도 사실은 명확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확산하고 있는 이유는 다양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일단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만약 대선에 당선이 되면은 증세와 관련돼서 우려감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반면 해리스의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그녀가 혁신과 AI와 같은 기술 친화적 정책을 지지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양측의 의견도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치적 분열이 결론적으로 사업 관계 훼손까지 강하게 일어날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지만 최근 이런 이슈로 인해서 트위터 잠잠한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주말 사이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소폭의 가격 조정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6만 달러 이상을 돌파해줬지만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 비트코인이 0.7% 정도 조정세를 보이면서 5만 8천 달러 선까지 내려갔는데요. 사실 미국 증시와 관련돼서 시각은 비슷합니다. 역사적으로 9월 달은 늘 안 좋았던 전망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부정적일 것이다 라는 의견이 많고요. 지난 9월 동안 비트코인의 월별 기준 종가 현황을 계산을 해보면 사실 12개월 안에서 9월 달이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달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반대로 긍정적인 부분을 체크를 해보자면 올해 4월에 반감기를 겪었던 비트코인인 만큼 보통 반감기 이후 120일 이후에는 늘 강한 강세 패턴을 보여왔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역사적인 패턴이 다시 한번 재현이 된다면 비트코인은 본격적인 상승
상승 랠리에 이어갈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9월 약세론이 더 강할지 혹은 반감기 이후에 반등 시그널이 더 강할지 9월 말까지 이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